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타이어에서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단어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란어에서의 동서남북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어, 여진어, 만주어, 몽골어, 거란어, 터키어에서의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단어들을 종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동서남북이 쓰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왼역, 오른역, 알, 뒤 또는 바람의 방향에서는 새파람, 갈바람, 하니바람, 마파람과 같은 단어에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이곤 하였습니다. 몽골어에서 서쪽을 가리키는 말에 바롱과 우룬이 쓰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가 한국어 오른쪽, 발음쪽에 오른과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옳다, 바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디 옳은, 발언이 몽골어와 함께 쓰였던 단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음은 거란어에서 불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주어와 여진어를 같은 언어로 생각하곤 하는데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말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주어에서 동서남북은 더르기, 와르기, 줄어르기, 아마르기가 되겠는데 이 단어에는 어르기, 방향을 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라는 단어와 와, 줄, 아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편에서 여진어 줄러는 줄어르기의 줄과 상관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미리 걱정한다 할때 쓰는 즐에 걱정한다 라고 하듯이 쓰이는 즐에 또는 지레라는 단어가 같은 계통의 말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앞서 또는 앞의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어에서도 북쪽을 가르치는 말에 절과 조리가 쓰이는데 이들도 앞이라는 뜻의 줄, 줄러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주어에서 동쪽을 가르치는 더르기는 더어르기, 더는 높다는 뜻인데 고구려어 달을 연상케 합니다. 고구려에서 달은 높다, 산을 뜻합니다. 고구려어에서 서쪽은 소노부라는 단어에서 보면 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란어에서 순이와 소이가 밤을 뜻하는 것으로 볼때 서쪽은 밤이 되는 방향, 순노부라는 단어에서 보면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이 앞쪽이라고 하였었는데 여진 사람들은 동쪽이 앞쪽이고, 만주 사람들은 남쪽이 앞이고, 고구려 사람들은 북쪽이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마도 백두산과 관련이 되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거란에는 오경이 있었습니다. 동경요양부, 서경대동부, 남경석진부, 상경임황부, 중경대정부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각각 거란어로는 우드르깅, 시깅, 티에라드깅, 우르깅, 중깅 또는 초웅깅이라고 합니다. 동경은 우드우르깅, 남경은
티에 이에라깅 또는 디에라깅이라고도 합니다. 거라나에서 동서, 남북은 좌우, 하, 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라는 뜻의 측언,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단어의 헤디르가 쓰이고 있고, 앙그나 아르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두루깅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동경을 뜻하는 단어고, 여기에는 우두루깅 류쇼, 동경 유수가 있었습니다. 동쪽의 할때 쓰는 단어는 우두 우르니가 되겠습니다. 우두루 니고온 탈런 성운, 북동도 탈런 관찰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호는 성운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도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애책문에서 보였던 다음 구절은 오울 후드 우르 아울런 우드르 소고, 문경산 동쪽에 있는 세뉴 티엔이 후이르거이 선유전에 도착했다라는 그 문장에서 우두루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두루라는 단어와 리가 결합하는 경우 우둘리로 발음해야 된다는 일본 학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해 겨울 동짓달 스무사흘 쥐날에 왕실산의 동쪽 언덕에 묻혀서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쪽 언덕은 우둘리 니코온이 되겠습니다. 동쪽을 이르는 우두루와 비슷한 단어의 우두우루가 있습니다. 우두우루아이는 원년, 그러니까 어떤 연호의 첫 해를 이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몽골어의 우두가 이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볼 때, 우두오루는 이와 관련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이라는 뜻의 단어는 남경을 적는 데 쓰였는데, 티에라드깅, 티에예라깅, 티에라깅, 디에라깅과 같습니다. 이에라를 적는 문자소는 이에라4와 같이 쓰이는데, 기릴, 럭키 타임, 럭키 데이를 적을 때 쓰입니다. 이에라가 럭키라는 의미임을 볼 때, 거란의 야율시의 성이 생각이 됩니다. 야율시는 이라 우드라고 하였는데, 이는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이에라우, 이에라우가 되겠습니다. 이에라오는 흥성하는, 평화로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디에라는 몽골어를 보면 도로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도로는 낮은 곳, 빌로우란 뜻으로 쓰이는데, 결국 남경이라는 단어가 낮은 곳에 있는 단어, 그리고 북경은 우르깅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로가 디에라로 바뀌는 현상을 볼때 거란어에 있는 특이한 우문 대응 규칙이 연상이 됩니다. 한국어 날, 몽고어 나르는 거란어로 니르로, 한국어 달, 몽고어 사르가 거란어에서 사이르로, 멀과 머르가 거란어에서 미르로, 한국어 말이 미르로, 그리고 앞서 본 빌로우, 낮은 곳이라는 뜻의 덜이나 도로가 거라나에서는 디에라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거라나의 아주 특이한 우문 대응 규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율결 묘지명에는 디에라 부우를 적는데 아주 특이한 표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센츠하 도이스트라코 니오 우르 무모코이 시로. 센츠 임금은 도이스트라코 프라빈스의 큰 무코이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두루 논진 하 비오르 네 번째 왕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자음으로 디얼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드라코로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음성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란에는 6개 부가 있습니다. 니오우르라고 하는데 북서로, 북로, 북동로, 남서로, 남로, 남동로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도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6개의 행정구역 이름을 지르구르, 하갓, 볼부니, 니오우르라고 하는데 여섯 왕의 왕통 행정구역이라고 불립니다. 북서로와 남서로에는 짜오타오 초토사가 있고 북동로에는 상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로에는 통군이 있고 남로에 앙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앙그는 동복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는 단어로 쓸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읽어보면 아르브란 니오우르, 아르 니오우르, 아르 우드르 니오우르, 앙브란 니오우르, 앙그 니오우르, 앙 우드르 니오우르가 되겠습니다. 앙그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앙으로만 쓰이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거란에는 오르두, 고르, 우르가 있는데 각각은 행정을 주관하는 관청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궁전, 궁장과 관련되는 오르두가 있고 그 밑에 왕실 집안에 고르가 있고 그 밑에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는 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북원, 남원, 동원 또는 좌원, 서원, 북서원, 북동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을 읽어보면 아르 우르, 앙 우르, 우드르 우르 또는 측언 우르, 불안 우르, 아르 불안 우르, 아르 우드르 우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타이어에서의 동서남북을 이루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거란어 단어들을 살피면서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도 있었고, 특이하게 한국어, 몽골어, 거란어 사이에 우문 대응 규칙으로 거란어의 특이한 형태의 어형의 단어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